팟캐스트 입니다. 네, 오늘을 나온 곳은 네, 말리포. 네, 말리포 왼쪽 갯바위에 나와 있어요. 왼쪽 갯바위에 나와 있는데 저번에 오항에서 무기를 잡았죠. 그래서 오항에서 가까운 쪽에서 진입이 쉽지는 않아요. 조금 뭐 이렇게 좀 갯바위를 타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위험하지 않은 이쪽 장소로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고기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갑시다. 몇 시죠 지금? 아마 2시 간조라 12시부터 한 3시? 그 사이에 좀 입질 올 가능성이 좀 커요. 11시 20분? 예, 이제 조금 집중할 때 됐네요. 오이씨, 뭐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놓고 그거를 실천을 못했네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의심가면 후킹하라라고 말해놓고 예, 제가 그걸 놓쳐버렸네요. 인사 잠깐만 드리고 올게요. 밤 바밤 바바바바밤. 이쪽으로 오시려고 하셨는데 또 간다고 하니 이렇게 조우가 되네요. 앞쪽에서 논다 뭐가 치어들 들어온 것 같은데. 히트! 오샤! 우후!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사이즈는 5잔 안 되고 40 초반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40 초반 될 것 같아요. 40 초반. 자, 여러분 오늘의 히트탭이 다운샷 썼어요. 조금 저수온기라 좀 빠른 지그헤드보다는 조금 천천히 끌 수 있는 다운샷을 썼습니다. 단차는 조금 많이 줬어요. 단차는 한 40 정도? 40 정도의 단차에 예, 손피싱에서 나오는 예, 수류탄 싱커 손피싱에서 나오는 수류탄 싱커에 트리거 X 예, 선상용에서 많이 쓰죠. 트리거 X 예, 트리거 X 위쪽은 뭐 멜론이죠. 예, 위쪽은 워터멜론, 아래쪽은 흰색 투톤 컬러의 와이드 갭 훅 3호 사용했습니다. 4호까지도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제 코리 액션 때문에 한 3호 정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좀 더 또 열심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오늘 시작 좋아요. 아,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네. 냉수대 모르겠네요. 냉수대 모르겠네요. 봉돌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냉수대는 고기가 아니고요. 갑자기 찬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걸 냉수대라 그러거든요.
그냥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냉수대라고 해서 그 찬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급격히 떨어지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패딩하고 뭐 핫팩 입고 뭐 방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버티는데 왜 뭐 꽃샘추위 그다음에 뭐 가을에 이제 추위 그러니까 시작 겨울 초겨울에 시작될 때 그때 추위가 엄청 춥잖아요.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더운 날에 갑자기 수온이 차가워지면 고기들이 움츠러듭니다. 예. 물이 죽었어요. 물 죽었네. 조용하네. 메탈이 있나? 메탈 있으면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온스. 지금 물이 안 가갖고 메탈 안 먹힐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안 가요. 쇼크리더를 잘 매면요, 그 채비 부분에서 터져요. 근데 쇼크리더가 조금 튼튼하지 않고 간결하지 않으면 그 합사와 쇼크리더 매듭부에서 터지거든요. 뭐지? 시트? 어이씨, 광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아니지? 그게 아니지? 고기네? 헐? 노란 에럭 놔줍시다. 에럭 우샤 가라. 방생해야지. 바로 한20 될 것 같아. 20. 네.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0g 메탈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드펄스 낚시대회요. 레드펄스 낚시대회 1등 상금이 5,000만 원이죠. 루어 부분, 원투 부분. 네, 나눠져 있고요. 신청기간이 있어요. 신청기간은 레드펄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온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건은 참가비는 없고, 예, 참가비는 없고, 레드펄스 로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 충족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정된 지역마다 대상어종이 틀려서, 루어 낚시 부분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대상어종 노리시면 되고, 프리카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각대하고 보조 배터리, 네, 핸드폰은 있어야 돼요. 네. 합사 물세척만 잘 하시면은 일반 분들 2년도 쓰시던데요. 2년 그렇게 막 샀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냐? 뭐야? 설마 고기 아니지? 앞다리 걸린 거지? 앞다리 걸린 거지? 그치? 어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훌치기가 가지가지 합니다 오늘. 예, 가지가지 해요. 안녕. 나 워러라고 해. 나 줍시다. 빨리 나갑시다. 저킹 한번 때려볼까요? 활성도가 좋으면 때릴 것이고, 그쵸 여러분? 밑걸림 앞쪽으로 오면 조금 있는데 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밑걸림 걸리는 곳 쪽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웜 쓰고 있어요. 웜. 물이 조금 가야 돼. 물이 간조라 좀 더 빠지거든요. 빠지면은 저 옆쪽으로 이동해서 저쪽 공략해 볼게요. 장타는 치고 싶고 물은 안 가서 지그는 8분의 3이 맞을 것 같고 애매하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다운샷을 좀 씁니다. 무턱대고 다운샷 쓰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좀 다운샷 쓰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빨리 갈 때 그럴 때 다운샷 쓰는 거예요. 8분의 3 던져 봅시다. 디테일하게 던져 봅시다.
그치. 너무 빨리 갈 때나 너무 안 갔을 때 단차를 줘서 조금 하늘하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벼운 걸 써야 되는 물이 안 가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멀어. 근데 지그를 작게 쓰면 어떡해요?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싱커를 조금 무겁게 쓰고 다운샷을 써서 단차를 좀 많이 줍니다, 저는. 루어가 19일날 첫 루어 낚시 가는데 괜찮은 곳 좀. 루어 뭐 잡으러 가시게요? 아이고, 뭐 잡으러 가시게요? 광어요? 마금포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부딪히면서 초보가 잡을 만한 데가 그거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안에 있는 마금포. 요 건너편에 닭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간조, 물 빠졌을 때만 들어가지고 만조에는 물이 차서 고립이 돼요. 그래서 그 안내방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물 색깔은 좋은데, 엄청 좋은데. 앞쪽에 엿 때문에 좀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왼쪽으로는 그거 뭐지? 거시기가 있어갖고 캐스팅이 멀리 안 되고, 이쪽에서 살짝 입질 받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경치 한번 보시고 마무리 인사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물때가 끝나서 뭐 할 게 없잖아.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